갤럭시 A31 누가 자꾸 가성비 좋다고 떠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사전 예약 주문한 갤럭시 A31을 공식 출시일 전에 빠르게 받았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 치고는 제법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37만 4천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급형이라서 박스는 조금 싼 티가 나긴 하고, 안에는 기본 젤리 케이스, 전원 어댑터, 케이블, 번들 이어폰, 사용 설명서, 유심 트레이, 핀이 들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카메라 형태는 갤럭시 S20 시리즈와 흡사한데 이미지 센서 크기 차이가 있어서 별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후면을 잘 보면 X자로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2019년에 나온 갤럭시 A90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세련미를 더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시면 제품의 색상 이름에 프리즘이 왜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면은 물방울 노치가 적용되었고 하단 베젤은 조금 있는 수준인데 30만원대 보급형에서 이 정도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스펙이 다 좋으니까 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보급형 스마트폰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시 A31은 미디어텍 헬리오 P65AP, 4기가 램, 64기가 저장 공간, FHD 플러스 해상도의 6.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전면 2000만화소 카메라, 후면 4800만화소 메인, 800만화소 광각, 500만화소 심도, 500만화소 접사까지 쿼드 카메라, 50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크기는 가로 73.1, 세로 159.3, 두께는 8.6mm이고 무게는 공식 스펙은 186g인데 저는 182g이 나오네요. 한 손에 들어보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그립감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게 괜찮아요. 스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의 엑시노스나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닌 미디어텍의 헬리오 P65AP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텍 AP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급의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퍼포먼스나 최적화 모두 상당히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갤럭시 A31을 2일 정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만원대라는 기준을 들이밀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벤치마크 테스트 점수를 보면 안토투에서 15만점 정도, 긱벤치에서 싱글코어 352점, 멀티코어 1222점, 3D마크에서 오픈GL 863점, 볼칸 84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점수가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3D마크 점수를 기준으로 비슷한 점수대 스마트폰을 찾아보면 4년 전에 나온 갤럭시 노트 7, 갤럭시 A9 프로 2016 정도가 있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안토투와 3D마크 모두 CPU 점수에 비해서 GPU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안토투에서 CPU는 하위 16% 수준인데 GPU는 하위 4% 수준이고 3D마크에서도 그래픽스 스코어가 736점으로 CPU 성능을 말하는 피직스 스코어 2178점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마크 총점이 비슷한 갤럭시 노트 7의 세부 점수를 보면 피직스 스코어가 1486점, 그래픽스 스코어가 786점이니까 갤럭시 A31이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 밸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CPU가 그래픽 연산 정보를 사전에 작업을 해두면 GPU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화면에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CPU의 성능이 좋으면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앱도 실행이 되기는 하는데 CPU에 비해서 GPU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많이 버벅거리게 됩니다. 즉, 갤럭시 A31을 실제로 사용해보면 고사양 게임이 모두 구동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해보면 할만하지는 않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로딩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딩 시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HD 화질에 높음 FPS, 밸런스나 원활 화질에서는 울트라 FPS까지 가능한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플레이해보면 영상 속에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게임 마니아 분들은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안 좋다는 것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스마트폰을 웹서핑, SNS, 영상 시청 등 정말 기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CPU에 대부분 의존하게 되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4,800만 원 노미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종종 있는데 갤럭시 A31은 2018년도에 나온 삼성 iSocell Bright GM1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사진 및 영상 촬영 이외에 라이브 포커스, 접사, 프로 모드, 음식 모드, 파노라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색감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럭저럭 잘 표현하는데 선명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흔히 수채화 현상이라고 하는 뭉개짐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광각으로 촬영하면 뭉개짐이 정말 심해요. FHD로 영상을 가장 많이 보니까 1929x1080 크기만큼 잘라서 보여드리면 수채화 현상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광각은 폼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야간 사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갤럭시 A31로 야간 상황이나 조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가 않아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사실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야간 사진이나 저조소 사진까지 잘 나오는 제품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접사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초점거리 문제로 찍을 수 없었던 가까이 있는 뭔가를 담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사진의 품질은 크게 기대하면 안 되고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접사 렌즈는 중국의 샤오미가 보급형에서 종종 탑재를 했었는데 삼성이 망원 대신 접사를 선택한 것은 가격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단가를 낮추면서도 카메라 개수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밖에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보면 전후면 모두 FHD 영상만 촬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손떨방이라 부르는 OIS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디오는 일부 쿼드덱이 들어가는 LG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보급형에서 뭔가를 바라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기본 포함된 번들 이어폰으로 음악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보는데 훌륭하진 않아도 음질에 민감하지 않다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는데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는 모노이기도 하고 소리도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이 구려요. 그 밖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온스크린 지문인식 삼성 페이가 있습니다. 온스크린 지문인식은 처음에 사용을 해보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후면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는 정말 편합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지갑을 꺼내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 편의 기능에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덱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삼성 덱스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니까 보급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 녀석을 받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갤럭시 A31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비교였습니다. 비교 대상을 가격적으로 살펴보면 샤오미 홍미노트 9S가 있고 출시 시기로 따져보면 LG의 벨벳이나 삼성의 갤럭시 A51 5G, 애플의 뉴 아이폰 SE 등이 있더라고요. 꿀청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비교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스로틀링 테스트, 배터리 타임 체크와 같이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한 요구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삼성 갤럭시 A3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을 때 사용하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37만 4천이라는 돈이 아깝지도 않아요. 정말 딱 들어간 돈 그만큼만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저렴한 가격에 퍼포먼스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분들이나 카메라에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다면 절대로 구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고 들어간 돈이 아깝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하는 정도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